공중인사 소문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터칠성 김하현 작가입니다. 우리 학교을 위한 긴 여정을 김하현 작가의 동형 모의고사와 함께 백점의 꽃을 피우자 동백꽃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습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미리 풀어보세요. 자, 그럼 동백꽃의 3회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꼭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자, 이 시간에는 동형 모의고사 제 3회인데 이 3회 문제는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제29회 29회 문제를 변형했습니다. 옳은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틀린 지문은 옳은 걸로 변형했고, 박스형 문제 약간 추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29회 기출문제를 정확히 분석할 시간입니다. 자, 41번부터 50번을 10문제 공부하겠습니다. 문제 41번. 자, 무효인 법률행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취소 사유를 제착 사강 4개 외웠거든요. 나머지를 빼면 됩니다. 기억은 차고, 니은은 기망, 디귿은 대리는 사기, 미음은 상대방 유발한 차고, 그 빼면 리을, 사회질서 위반, 뭐 첩계약을 했다. 이건 불법 조건으로 정답 이 2번입니다. 제시착사강 빼면 되는 거죠. 담사시 2번, 가부 노에게 자신의 엑스토지에 대한 담, 담보권 설정 동남처여 담보권 설정에 대리 꿈만 수여했으나, 즉 예를 들어 저당권 설정 대리권을 줬습니다. 근데 우리 넥스토지를 병에게 자 매도하는 계약 동을함이 매도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우리 실제로 한 행위가 매매 행인데 매도할 권한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무권들이 무권들입니다자 틀린 거죠. 1번 을은 표현들이 성립을 주장할 수 없어요. 표현들이 요건을 갖춰야겠죠. 설령 주장하더라도 상대방 병 병이 주장하는 거죠. 을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2번, 이제 표현대리가 상립한 경우 상대방 병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에 동남져요. 과실상계에서 본인 값 책임을 경감할 수 없습니다. 과실상계는 교통사고처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적용됩니다. 근데 표현대리는 손해배상한 게 아니라 묶권 대리행위를 이행하는 거라 과실상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은 선처리, 선처리. 병은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그 계약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면 계약 처리할 수 없다. 맞죠? 선의만 처리할 수 있다. 선처리. 4번.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그 다음 무효 동그라미 무효가 되면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없죠. 표현 대리는 행위 자체는 유효, 유효해야 됩니다. 그래야 계약 상징하는 거죠. 여기처럼 강행규정 위반 무효라면 애초에 표현들이 나올 수 없습니다. 자, 5번은 대리가 되려면 현명을 해야 되죠.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가 아니어서 묶은 대리도 아니고 표현들이 아닙니다. 자, 5번. 의리 엑스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감명이 아니라 자신명의동그라 이게 을명이, 그럼 현명하지 않았죠. 그럼 대리가 아닙니다. 자신명의로 병과 체결한 경우라도 병, 병의 선이 무과시이더라도 표현들이 대리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표현대에도될 수가 없다. 왜 그래요? 현명하지 않았으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어서 은유경위를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감남에게 엑셀한 부동산이 있는데 을료를 끔찍이 사랑해서 을에게 부동산을, 세상이 부동산을 증유를 해요. 부러워 죽겠죠? 근데 증액세가 비싸니까 세금을 적게 내라고 매매로 가장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을앞으로 등기했습니다. 음, 가정매매는 108조 5인데 매매 속에 감춰진 은닉행이 중요. 이게 유효인가? 음, 갑이든 을이든 다 증여사 있죠. 그래서 이게 유효가 되기 때문에 등기도 유효입니다. 왜냐하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 넘길 의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등기는 실치관계에 부합해서 유효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을이 받을 거 받았으니까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고 멀리 도망갑니다. 금평은 보통 앞사실 선이 모르겠죠? 근데 특이하게 악일 수 있죠. 아무튼 병은 선의학이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 치득합니다 왜냐면 하 앞사람 을, 을이 유효라 완벽한 권리를 치득했죠그 완벽한 권리를 병이 승계하면 병이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유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으로 치면 을이 유효면 모든 걸다 가져서 백입니다. 백을 승계받으면 백 그대로 다 받아요. 뭘 알았던 몰랐던 그냥 백은 배의감이 100 끝납니다. 자, 문제 423번. 가본 자신의 엑소토지를 의뢰계 회사 증여동그라미 증여유효.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를 매매 동그라미 쳐요. 너는 무효. 매매로 가정하여. 잘 보세요.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동그라미 칩니다. 이제 찍지 마세요. 자, 그럼 등기는 유효입니무효입니 유효죠? 증여사가 있으니까 유효. 실치관계 에 법합니다. 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을은 유효죠? 이제 서요핵 수학으로 백, 을은엑스토지를병 너는 무조건 백, 악이라도 백,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 마쳤다. 병유효해요자 틀린 겁니다. 1번 가볼 사이 매매는 무효죠. 2번 가볼 사이 증여는 유효. 3번 가본 병, 백의 협회, 유효. 병에게 엑스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1이니까 리을, 병은 백의 협회, 100. 병이 가을 사이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선이죠 선의인데,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 1은1이잖아요 병은 악이라도 취득하죠? 선이니까 무조건 취득한다. 다 틀려서 5번이 정답입니다. 4-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소급에서 무효가 되죠. 2번,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범률행위를 단독으로 동그라미, 여기 법정들인 동의 없이, 다 취소 동그라미, 취소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취소하면 책임질 일이 없어지니까 생깁니까? 없어지니까 전혀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독으로 추인할 수는 없어요. 헛갈리면 안 됩니다. 3번,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안에 요 법정대리인 추인은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들렸죠. 법정대리는 은취소원인이 소멸 전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4번 제한능력자가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취소원인이 소멸된 후 이유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 이행하면 그럼 추인하겠다 이 말이죠. 추인으로 본다. 이게 법정주의죠 맞습니다. 5번, 취소할 수 있는 범위력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 그 취소는 그 상대방 동화라면 이거 맞았어요. 근데 네, 명시역이 틀렸죠? 뭐든지 명시 묵시 가능하다. 답은 4번입니다. 45번, 불공정한 범위력의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온것다 포함됩니다. 경제적 포함된다. 2번, 무경험은 어느 특정 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입니다 3번, 대리인의로에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동그라미, 그럼 뒤에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 궁박만 본인, 나머지 다대리인 4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5. 든지 행위 당시죠. 법률행위 당시 기준 맞았습니다. 뭐든지 행위 당시. 답은 4번이고. 5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정도를 고려해서 다 주관적이 아니 객관적 가치죠? 객관적. 답이 4번입니다. 자, 46번.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자, 매도, 매도 동그라미 쳐요.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자, 대리권 동그라미 쳐요. 대리권을 써야겠다. 을은 갑을 위한 의심을 표시하고 현명하고 엑스토지에 대해서 평가 매매약을체결했다 그럼 대리행위가 유효네요. 옳은 겁니다. 1번, 대리인 을은 본인 갑으로부터 수권이 없더라도 병 병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매도에 동을 하셨죠? 이렇게 나 대신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주면 중도금, 잔금 다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2번 상대방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 자 그럼 해지하면 대리의 모든 유가는 본인 값입니다. 이행도 값 손해배상도 값, 해지하면 원상회복도 값, 모든 효과는 본인 갑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병은 을,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더라도 무조건 값. 그래서 정답 2번이고, 3번. 병에 채무불량이 있는 경우, 이무대인 을,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 해지 동그라미 해지할수 없다 죠 이무대리는 시킨 일만 하는 겁니다. 문제에서 매도에동의 없었죠. 그럼 매매하라 했지. 누가 너보고 해제하라 했어. 그래서 원칙 해제권, 취소권 없다. 시킨 일이라 잘해. 4번. 병의 매매계약을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음은 의리 아니라 각각 갑이었죠. 2번, 4번 두개 묶어요. 해제의 대리의 모든 효과는 본인. 그래서 해제하면 손해배상도 갑에게 원상회복도 갑에게. 5번. 만약 합의 매매 계약 체결과 이행관에서 자,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 대금 지급, 자, 기일 연계 동그라미, 날짜 연계 질권한도 있다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7번도 대리네요. 대리가 시심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상단에 옆에 있죠? 자, 대리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죠? 이게 없다면 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그럼 행위 능력은 필요 없다가 117조입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대리해도 유효입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수 있으니까. 따라서 대리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어떤 누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본인도 취소할 수 없고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없다. 그럼 동그라미 1번 1번 제한 능력자 동그라미 쳐요. 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자, 대리행위 동그라미. 그래도 완전 유효 요효, 유효입니다 유효. 요효. 대리한 경우 법정 대리은그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답니다. 이번 2번, 자 이번은 복동그라미그 다음 대리인 동그라미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죠? 두 번째 동그라미 대리인이 중요해요. 그럼 대리인은 누구를 대리하죠? 본인, 본인. 그래서 2번이 맞았습니다.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자 본인 동아이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니까 복대리는 복자보다 대리인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럼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대리인이 다수 수인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죠. 깡패가 아니에요. 4번, 대리권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 많이 틀렸죠 보존행위를 할수 있다. 그 이용 계량도 할수 있죠. 5번 임무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무효행위 추인의 참이잘 나오죠. 무효행위는 추인하여도 원칙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원칙 무효인데 그 무효를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럼 새로운가 소급표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새로운은 앞으로 소급은 뒤로 안 어울리죠? 소급표 없습니다. 같은 말이 처음부터 틀려요. 같은 말이 법률행위 시 틀립니다. 그럼 법률행위가 계약이잖아요? 계약 체결실다 틀립니다. 그때부터야 맞죠. 그래서 이걸 소처법 외워요. 소처법 같은 말이고, 여긴 틀렸다. 소급했습니다. 다음, 추인 가능해야 되죠. 다음 세 가지, 103조 모효나 104조 모효나 기타 강행규정 위반모효는 객관적 질서 위반이라일 개인이 추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추인 가능한 건 의사표의 규정들, 비즈니 표시나, 통정의 표시, 이 의사표시 규정이 추인 가능하고, 이세 가지는 추인 안됩니다. 자, 48번 법률행위 무효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같은 말이 폭리행위, 이 폭리행위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자, 전환에 더욱 넘쳐요. 전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죠. 추인이 안됩니다. 2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을 관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이제 확정적 무효가 되죠. 3번 매도인이 동그라미 치입니다. 통정한 허위유 매매 동그라미 씁니다. 무효 모효, 108쪽 무효죠. 그럼 무효행위는 다음 추인 동그라미 소급효없다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 없으면 다음 계약 체결한 때부터가 소급하여죠 아까 소첩법 법률행위 시부가 계약 체결한 때 그래서 계약 체결한 때부터 다음 잘 봐야 돼요. 유효로 되는 건 아니다에서 맞았네요. 소고이 없다는 거죠. 맞았습니다. 답이 3번. 4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해서 매도인 채권자가 매도인 배임이행에 적극가담 동원하쳐요 그럼 제1뒤에 무조건 1 0 3조 무효죠.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가로쳐요.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과로. 같은 말로 규칙사유자, 규칙사유자가 무효 주장하는 것은 신인측에 반하지 않습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쭉 무효라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어요. 여기처럼 규칙사유자라도 주장할 수 있다. 정답은 3번. 무효 행위 추인 소급효 없다. 자, 49입니다. 취소권은 언제부터 10년이고 언제부터 3년인가? 금 자, 여배 에기 보세요. 자, 추인, 이 추인, 인이 1, 2, 3이라 추인할 때부터 3년, 다음 법률행위한 날 법자가 1, 2, 3, 4, 5, 6, 7, 8, 9, 10이라 10년. 그래서 정답은 5번 법률행위한 날 10년, 추인한 날할수 있는 날 3년 됩니다. 눈만 크게 뜨면 안 틀립니다. 다음 50번 법률행위 조건 기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효력 발생 조건입니다. 이병, 기한은 채무자 동그라미, 채무자 이익을 위한 어서 추정하며,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습니다. 3번, 3번은 조건부나 기한부 똑같아요. 3번, 기한 똑같아요. 기한 도래가 미정한 권리무는 일반 증정하여남 처분하거나 상속, 담보, 담보로 다할수 있다. 4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가 기성조건이라 플러스, 이미 성취하신 경우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은 효력 소멸 조건이라 마이너스. 곱함은 마이너스죠. 그 밑에 조건 넘는 틀렸죠. 이건 유효거든, 유효. 그래서 이거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라 무효, 무효로 바꿔야 돼요. 무효. 조건 넘는 은 유효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이 4번이고. 5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력을그 성취 전에, 소급의 동그라미 쳐요. 소급하게 할 의사의 동그라미, 의사를 표시할 때는 그 의사이어 합니다. 조건은 원래 소급이 없지만 여기처럼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소급할 수 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내가 아는지 문도 다시 한번 해설을 들음으로써 정확히 알게 되고 시험장에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설은 이 해설 강의 다 마치고 정답 해설은 밴드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해설 강의 꼭 들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 2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